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선이 오수선에서 오늘은 핸드메이드 기장 줄임 한번 해볼게요. 맨날 막 검정색, 짙은 색이어서 좀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은 이게 밝은 색이라 제가 수선하는 게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좋으네요. 기장을 이렇게 재줍니다. 줄이는 만큼. 시접을 5mm 정도 두고 자를 거예요. 핸드메이드를 이렇게 시접을 1cm 간격으로 이렇게 다 뜯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실밥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좀 뜯기가 힘들어요. 이것만 이제 뜯으면 거의 다 됐어요. 여기 이렇게 된 상태를 이게 지금 다대테프 붙이는 거거든요. 다대테프에 접착이 있어서 이게 뜨거운 열로 하면 착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대테프를 붙인 쪽을 제가 이렇게 꺾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꺾었으면 안쪽에서 또 맞접어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장을 다 꺾었거든요. 맞집어서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손바느질로 이제 꿰매줄 거예요. 요렇게 핸드메이드 단 꿰매기거든요. 요렇게 손바느질 끝에를 이렇게 예쁘게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끝 처리를 좀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예쁘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꾸매기가 힘든 데거든요. 근데 여기 꺼처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 이런 데는. 이염산이 여기. 이렇게 생긴 데는. 이렇게 먼저 이쪽이를 떠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이쪽이. 마무리 해주실 때는 여기 이렇게 두번 돌리고 한번더 마무리를 해주시고 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기존의 단이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수선한 거고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핸드메이드나 그리고 여기 특히 요런데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 끝에도 이렇게 바느질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